오셨네. 어? 할머니! 어, 비키 있었구나. 네, 할머니! 걸어오셨어요? 아, 할미 기꼬잉 타고 왔지. 요 앞에 세워놨다. 아유, 반납하기를 안 눌렀네. 아, 킥보드요? 할머니 엄청 인싸시다. 그래, 바람을 가르며 슝슝 달려왔지. 비키 너네 집 올 때는 이게 차 타는 거보다 빨라. 할머니 가방 엄청 무거우실 텐데 내려놓으세요. 이거 하나도 안 무거워. 할머니 가방에 뭐 들었어요? 여기에 별거 없어. 아이패드 하나 들었다. 아이패드요? 우와, 저 구경해도 돼요? 그럼 물론이지. 할미 요즘 그거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 우와, 오, 셀카봉 필수죠. 그거는 헤드폰. 오, 헤드폰 짱 예쁘다. 오, 햄이 귀가 안 좋아서 이걸로만 들어요. 음악은 잘 들린다. 이걸로 들으면. 그리고 이건 아이패드. 우와, 아이패드다. 진짜 대박 이쁘다. 할머니 펜도 있어요? 펜? 펜은 여기 있지. 할미가 비녀로도 쓰고 아주 유용해. 일석이조다. 우와, 비녀 기능도 있어. 최고다. 이건 뭐예요? 가라지 밴드? 아이패드 쓰는 사람이라면 이 기능을 잘 사용하면은 작곡가가 될 수 있지. 할미가 만든 노래 들어볼래? 와, 이 노래는 구독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오 마이 비키다. 우와, 이것도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응? 뭔데 그래? 엄마 일로 와봐, 매볼. 이거 들어봐. 이거 할머니가 편곡한 거래. 어, 이거 오 마이 비키 인트로송이네? 어, 대단하다. 더 노래가 통통 튀고 신나게 됐네? 다른 것도 들어볼 테야? 네네네네네. 자, 이거는 어떠냐? 오! 몸이 저절로 움직이게 돼요. 자, 비트에 몸을 맡겨. 야. 오! 노래 되게 잘 만든다, 할머니. 오! 오키! 우와, 이거 할머니가 그린 거예요? 응, 그렇지. 할미가 아이패드 펜으로 쓱쓱 그려봤다. 어떠니? 마음에 드니? 할미 오키다. 애청자예요. 우와, 네. 저랑 똑같아요. 저도 그려보고 싶어요. 그래, 봐라. 그래, 해봐. 우와. 오. 대박, 이거 너무 좋아. 할미, 이거 있어서 이제 종이책 필요 없다. 신문이랑 뭐 책 이런 것도 다 이걸로 다 본다. 최신 유행하는 패션 잡지도 이걸로 다 보고 유튜브랑 넷플릭스도 이걸로 다 본다. 할미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와, 너무너무 부러워요. 나도 아이패드 갖고 싶은데. 엄마, 엄마, 할머니 아이패드 봤지? 응, 좋더라. 음악도 막 만들 수 있고 그림도 그리고 책도 볼 수 있잖아. 엄마, 나 아이패드 사주면 안 돼? 너 중간고사 평균 93점 넘으면 사주기로 했잖아. 그랬는데 너 중간고사 평균 몇 점이었어? 82점. 아, 솔직히 93점 어떻게 넘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82점밖에 안 나왔는데 90점도 못 넘어. 진짜 현실 가능한 걸 해줘야지. 아유, 몰라. 약속은 약속이지. 93점 넘으면 사주기로 했는데 못 넘었으니까 몰라, 엄마는. 90점으로 다시 하면 안 돼? 아이패드, 아이패드, 아이패드. 할머니도 아이패드 있으신데 가라지 밴드로 음악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막 찬송가도 그걸로 다 보고 하시고. 진짜 부러워. 에휴. 아, 너무 부러워. 난 정말 비운한 사람이야. 할머니도 아이패드로 맨날 매번 최신형으로 바꾸시는데 나만 아이패드가 없어. 나만 없어, 나만. 알았어, 그러면 90점으로 해, 90점으로. 진짜지? 응, 그래, 90점으로 해. 90점 넘으면 아이패드 사주는 걸로 해. 예스, 예스, 신나다, 신나다. 좋지요.
아이 진짜.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 평균 90점 넘을 거야. 아, 내 손이 다 까매졌잖아. 이렇게 열심히 썼는데 다 외웠겠지? 한번 덮고 외워보자. 아, 맨 처음에 뭐였지? 맨 처음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아 진짜 뭐야 이게. 팔만 아프고 계속 썼는데 뭐였지? 맨 처음에? 아 진아다 이불부. 아니야 그래도 다시 한번 열심히 해서 할머니처럼 아이패드로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 거야. 물리학, 피지스 11, 시민의 정중한 예물. 공부는 사실 엄청 재밌는 겁니다. 자 여기서 x가 1이고 y가 2분의 1이니까 2x제곱 마이너스 3y가 뭐가 되지 얘들아? 에이, 깜짝이야. 아 공부하는 줄 알았네. 누나 침은 닦고자. 침을요. 그 침대 옆에 있는데 왜 거기 자 책상에서. 야 나가. 나 공부해야 돼. 어잉? 갑자기 왜 공부야?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아프대. 가라. 하여간 도움이 안 돼.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당이 딸린다. 당 충전 해야겠다. 엄마 뭐 맛있는 거 과자 같은 거 없어? 아유 우리 딸 공부하느냐고 힘들지? 공부를 너무 했더니 배가 고프네. 그래 그래 과자 여기 있어. 가지고 들어가서 먹어. 오케이. 야하. 비키야. 백설아? 비키야 뭐해? 어? 나 지금 공부해 설아야. 야 문제 내줘. 나 지금까지 공부한 거 맞춰보게. 문제? 응. 엄청 공부 열심히 했나 보다. 빽빽하게 쓰면서 공부했네. 응.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열심히는 했어. 응, 알겠어. 내가 문제 내볼게. 응, 해봐 해봐. 물리학. 피직스. 오, 다음은 시민의. 시민? 시민 시... 11. 좀 열심히 했네. 그 다음은 보통의. 보통의? 그런 것도 있었어? 보통의 중간의 적당한. 아 기억 안 나. 힌트 힌트. 뭐로 시작해? 아 뭐... 뭐... 아 뭐였더라? 모더레이트. 다음은 상쾌하게 하다. 아 그런 게 있었어? 너 다른 챕터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 있는 것만 하는 거야. 아 기억이 안 나는데. 리프레쉬. 너 공부했다며 왜 이렇게 몰라. 아 열심히 했는데. 설아야 나 90점 맞을 수 있을까? 90점? 90점은 왜? 엄마가 기말고사 평균 90점 넘으면 아이패드 사주신대. 와 정말 부럽다. 아니 90점을 넘어야 된다고. 아 그럼 어렵겠네. 아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아. 걱정하지 마. 90점 받을 수 있을 거야. 다녀왔습니다. 비키야 시험 잘 봤니? 몰라 잘 봤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됐어? 그럼 아이패드 사줄 거야? 그거는 90점 넘어야 사주고. 아이고. 할머니 이제 킥고잉은 못하겠다. 왜요? 왜 킥고잉 못해요? 할미 너무 추워서 이젠
눈이 다 시린다. 아, 많이 추워졌죠? 이제 안전하게 걸어오세요.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집에 왔니? 저 오늘 시험 보고 왔어요. 기말고사 때는 시험이 일찍 끝나서 끝나면 바로 집에 와요. 그래, 그렇구나. 고생이 많았네. 네, 엄마가 90점 넘으면 아이패드 사준다 그랬는데 90점 못 넘을 것 같아요. 아이패드? 비키 너 이거 가질래? 네? 저요? 이 아이패드를 주신다고요? 그냥? 저 90점 못 넘었는데요? 아, 아이패드 최신형이 나온다더구나. 할미는 최신형 나오면 어차피 그걸로 바꿀 거라. 할미는 구형 못 써. 최신형 나오면 어차피 바꿀 거다. 우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우와, 완전 신나. 진짜 완전 신나. 그래. 우와, 지금 꿈인지 진짜 모르겠어. 우와, 지금 아이패드가 그냥 생긴 거야? 와, 나 90점 못 넘었는데 그냥 내 손에 아이패드가 생긴 거라고. 대박! 아유, 어머니도 참. 그렇게 족버릇 하면 애들 버릇 나빠져요. 아유, 90점 맞겠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 저 버릇 안 나빠져요. 세상에서 가장 예의 바르게 살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유. 우와, 할머니가 케이스까지 주셨어요. 이거 이렇게 열고. 오, 대박 아이패드. 야, 이거 내가 얼마나 갖고 싶었는데. 이제 이걸로 온라인 강의도 듣고 춤도 추고 다 할 수 있어요. 설아한테 자랑해야지. 백설아, 이거 봐라. 오, 뭐야? 아이패드야? 이거 아이패드 완전 신난다. 비키야, 너 90점 넘었어? 아까 90점 못 맞을 것 같다고 하지 않았나? 완전 90점 못 넘는 건데 할머니가 나 고생했다고 할머니가 갖고 계셨던 아이패드 나한테 그냥 주셨어. 이제 이 아이패드 내 거야. 완전 신나. 우와, 잘 됐네. 좋겠다. 응, 너무 좋지요. 이거 봐라, 이걸로 완전 노래도 만들 수 있어. 봐봐, 보여줄게. 그리고 이걸로 책 읽을 수도 있고 인강도 들을 수도 있고 틱톡 찍으면 엄청 크게 나와서 좋고 그 다음에 이걸 넷플릭스도 볼 수도 있고. 오, 완전 신났네. 좋겠다. 너네 집 놀러가면 나도 한번 보여줘. 물론이지. 이걸로 같이 셀카도 찍자. 스노우로 찍으면 엄청 화면이 커서 같이 찍어도 좋아. 그래, 재밌겠다. 천일의 달처럼.